당시 나는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기 위해 면허를 따기로 했다. 아, 젠장 뭐라. 겨우와 운전면허. 아무래도 엑셀 밟지 마요. 엑셀이 뭔데요? 그렇게 훈련을 마치고 지하철까지 가고 있었다. 그날은 주말이라 학원 버스 운행도 없었음. 그런데 옆에서 누가 자꾸 빵빵대는 거. 뭐야? 저기요, 어디까지 가요? 번호 따는 건가 보다. 분명 학원에서 봤던 여잔데 혹시... 내가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자를 꼬시고 말았구나. 아, 근데 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우씨, 예뻐! 게다가 경지력까지! 이것이 연상누나의 헌팅 방법! 아, 그래도 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나저나 반격 터지네. 하지만 저... 죄송하지만 저 여자친구 있습니다. 아, 괜히 미안해지네. 왜 웃지? 민망한가? 하긴. 아, 나란 남자. 죄 많은 남자. 근데 왜 한 명이 아닌 것 같지? 그렇다. 그 차는 주말이라 직원이 직접 데려다주는 차였던 것이다. 아! 개쪽팔려 미친!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그래도 돈은 냈기에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저 사진 내러 왔는데요. 그 여자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겨우야.